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김앵커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어제 당의 사선 중진들께서 예.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옳지 않다. 그러니 예. 이런 뜻을 좀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당원 게시판에도 만 건에 이르는 항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예.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이든 정무적이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예. 그 사면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 것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예. 분들이 당의 중진들 그리고 당원들 또 여러 뭐 정치 패널들 상식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 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근데 역대로 보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대통령이 번복한 사례는 없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보니까 내 뜻은 다 전달됐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김종국 최고위원 얘기 들어가면 당원 게시판에서도 당원들도 반대. 사선 중진 의원들도 반대. 물론 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 있다고 짐작하십니까? 왜 김경수 전 지사를 이 타이밍에 복권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당원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한 사람으로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무슨 깊은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이 되면 그러면 친명 예. 친문으로 갈라져서 그 민주당이 상당히 분열할 것이다. 그럼 이제 예.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드러나는 현실은 민주당이 분열하기는 커녕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저는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계산이나 노림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로 올바라 보이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저 김종욱 최고위원. 자, 그러면. 네. 저 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이 사면 카드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런 저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이게 김종혁 최고위원의 생각인 겁니까? 분열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든 간에 결과는 예. 전혀 다른 것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의도가 뭐든 간에 결과는 전혀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어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도 안 하겠다고 사과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손해가 예. 아니더라. 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항전하지 않고 받았는데 그 결과는 조국 혁신당의 출범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쪽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예.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이제는 정도대로 가는 것이 옳다. 예.
그리고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명시적인 저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대표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그걸 얘기를 하시진 않은 것 같으니까 또 아시다시피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예.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것을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본인이 반대한다는 의사는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공식적인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까,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그건 이제 한 대표가 판단하시겠죠. 자, 위원님 어제 네. 사선 중진 의원들은 어제 오찬 자리에 모인 중진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의원들이 한 대표에게 그런 요청을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논리적으로 봐도 예. 도대체 지금 이런 결정을 이 순간에 내리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사선 의원들 저도 어저께 점심에 다른 네. 의원들 들어온 의원과 점심 먹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예. 영남 의원이셨는데 아, 그분도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 이 당의 108명 의원들 뭐 전수조사한 건 아니겠지만 위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단에서 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극히 제한돼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예. 우리 당에서 이것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어제 없었습니다. 아, 어제 월요일 날. 예. 예. 월요일 날 저 월요일하고 이번 8월 15일은 또 광복절이어서 이번 예, 예. 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최고위원들하고 3355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신 건 있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주에 예. 이제 막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예. 따로 최고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 최고위원 중에서는 그 몇몇 분들은 또 아 그것들이 그냥 대통령 뜻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주장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달리고 있는 건 맞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저 복권 결정을 하면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당내에 좀 후폭풍이 있을 거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또 하나의 저 유난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당정이 함께 똘똘 뭉쳐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선출들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민주당과 예. 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정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대통령의 그 사명권은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예.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것도. 예. 그럼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여당도나 여당과 예. 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이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보면 김병수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서 복권을 놓고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또 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이랄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 도움이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라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잠룡 중에 한 사람을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복권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의견을 비롯한 여당의 어떤 저 의견들을 충분히 대통령이 들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무슨 잠룡이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했던 그 부천만 건에 달하는 킹크랩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웃고 있는 거고요. 예. 더구나 사면을 했을 때 그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라면서 사면 자체를 왜 해주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예. 그런 분에게 왜 복권을 해준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사면을 하면 그때 복권이 예정돼 있다.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 네. 지난 총선 직후에 네.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이 비서실장설이 저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때 이제 당원 게시판이 조금 들썩였고 당시에 당원들이 그 설에 대한 저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야권 인사를 그렇죠.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내정한다는 그 설에 대해서 당시에 네. 이관섭 실장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맞다 이렇게 반대 확인해주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 그런 당원들의 좀 분위기 이게 이번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보세요. 재현되는 거고 있다고 보세요. 아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요? 반발이.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뭐 양정철 씨 뭐 그다음에 박영선 씨에 대한 기사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뭐 비서관이 언급을 한 걸로 인해서 그 보도가 나갔으니까 예.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원들의 느끼는 분노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왜 결정을 뭐 아직 내려진 거 아닙니다만 예. 이거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런 예. 반발을 하신 것 같아요. 오, 위원님 당시에 네? 그러면 양정철 비서실장설이나 박영선 총리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실체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비서관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니,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사실은 명해야 되니까 그것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것을 언론사에게 전달한 것은 예. 모 비서관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도 그 당시에 그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호사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대체 예. 이거 불합리한 결정인데 이 결정 누가 내린 거냐. 예. 대통령 참모들이 이것을 지지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 식의 의문, 의혹이 제기되는 것. 그런 의구심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고 네. 저희 당을 위해서도 네.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분석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대통령이 이거를 야권 분열 카드로 던졌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야권보다 여권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과 시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시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여권이 분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뭐 예.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저는 원인과 결과를 본말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아니 당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그런 식으로 왜 니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걸 떠드는 바람에 이렇게 당정 갈등 그 보이게 만드느냐라고 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를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제 저 인사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이 왜 대통령이 안보 라인에 변화를 줬다고 보십니까? 약간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뭐 정확한 거는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나토에 갔다 오셔서 예.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다시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예. 하나는 왜 그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동맹 관계로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예. 발표가 난 다음에 알았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러시아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7개월 된 안보실장에 대해서
경질 그 바꾸는 것은 예. 뭐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약간의 경질성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 이제 지금 그 실장님이 저 전임 실장님이 러시아 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 통이죠. 예. 네, 러시아 통인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제가 안 되고 있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질책성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취재한 분들은 그렇게 그 안보 담당 국방안보 예. 외교 담당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러시아의 어떤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야당은 회전문 인사다,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니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건데 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저 대통령실 이전, 그다음에 최병홍, 그다음에 대통령실 전화 입틀막부터 모든 이슈가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이 인사청문회 과정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대비하실 계획이세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게 네. 무슨 대책이 네. 있을 수 없고 산넘어산이라고요. 산넘어산이요? 예. 예, 이게 사실 별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네. 많은 공격을 할 거고 또 네. 김용현 저 실장님이 대통령과의 고등학교 뭐 선후배 사이라는 것들까지 뭐 앞세워서 예. 이게 뭐 무슨 뭐 정실 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할 게 뭐 뻔한데요. 예.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 새로운 국방 장관 임명자하고 이렇게 비밀하게 소통을 해서 상의를 해서 국민께 밝힐 게 있으면 그대로 밝히고 또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총선 백서 국민의힘 요 총선 백서 TF 위원이시잖아요. 예, 위원인데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게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드는데 참여는 했습니다만 예. 아마 내일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마지막 지금 최종 회의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이거 발간은 언제쯤 할 거로 보고 계십니까? 그럼 뭐 조정훈 위원장이 뭐 내일 회의에서 상의해서 할 텐데 예. 본인 얘기로는 뭐 8월 말, 뭐 8월 중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조정훈 위원장 전당대회 바로 전인가요? 인터뷰했을 때 보면은 전당대회 전이라도 발간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끝나고도 지금 상당 기간 발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백서 발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느냐, 뭐 특정 후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된 게 아니냐.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의심을 살 만한 어떤 행동들도 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총선 전에, 아, 저 경선 대표 경선 이후에. 예.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 조정은 위원장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그 백서 내용이 과연 그 이전에 일부 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그 백서가 공개되면 한동훈 대표가 그 총선 과정에서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는지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제가 보기에는 꼭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예. 그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백서 내용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상정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무슨 내용이 좀 수정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 조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그 백서를 시기를 옮기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도 백서의 내용을 1점 유력도 고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요? 예. 그걸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아니 백서의 내용을 누가 고치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나요? 요구한 사람이 있나요? 예.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었고 예.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윤독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게 책자로 만들어지면서 예.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원래 백서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던 내용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